자, 매자, 매자. 자, 헌법. 자, 이제 승차. 오케이. 자, 신난다. 점심을 수제비를 먹었거나 국수를 먹었더니 속이 별로 안 좋다 그럴 때는 안 좋으니까 어디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이 안 좋을 때는 내장 튼튼 손바닥 자 손바닥 여기를 두드리면서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자 시작 아이 소리가 소리가 작다 소리가 작다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시작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나미아미타불 여기 또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그런 거 좀 안 오면 안 되나 교회 버전으로 해봐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자 시작 할렐루야 아따 그건 잘한다. 그래서 간이 이제 자, 술 먹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프면은 해독이 덜 돼서 그러니까 간 튼튼 두드리고 아이고 머리가 띵하냐 좋다 그러면 요 주먹박수를 두드리고 허리가 불거나 일을 많이 했더니 아프다 그러면 뱅기 앉아가지고 손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그런 아픈 것을 두드려주면 철신 효과가 있다. 통증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읽으면 더 좋고, 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기분을 고조시키고, 좋게 만들어주고, 우울증을 예방해주고, 불안을 덜하게,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아픈 데가 있으면 통증을,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치유를 빠르게 한다. 아픈 사람 치유. 치료는 우리 원장님이 와서 손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면 원장님이 손을 갖다 대고 내 손이 약손입니다 하면 낫는데 요거는 치료. 그냥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웃고 노래하고 춤춰서 내 몸이 스스로 낫는 거는 치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원장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좀 만지도 그러면 대박 나사. 원장님 손이 약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자, 저를 따라서 오늘 열심히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땀이 나도록 놀면 저녁에 잠이 한 방에 자, 한 방에. 까맣는데 눈 뜨니까 아침 7시야. 그런데 안 하고 일하고 있으면 밤에도 이게 안 돼. 눈이 멀뚱멀뚱했다. 그러니까 낮에 몸을 많이 즐겁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수업 그만하라고 종친다. 자,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280가지의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트레스를 잘 이기는 건 뭐냐면 천적이 웃음이야, 웃음. 웃음의 천적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와서 웃지를 않아. 잘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 해보자. 자, 하! 봐라, 금방 하라니까 안 되지.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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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금방 웃어지잖아. 그러니까 바보가 되면 돼, 바보가. 공자님이 2500년 전에 그랬어요. 바보가 되면, 바보가 크면 행복이 크게 오고, 쪼매나면 행복이 좁게 온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고민에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고, 많아. 자, 음악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감성 지수가 높아진다. 즐거워하는 생각이 많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은, 노래를 안 하면은 성질 잘 부리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심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다. 뭐가? 노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했고, 우울증을, 또 불안을 극복해주고, 통증과 고통을 완화시키고 편안해지고 뭐 했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노래가 뭔가
주는 거는 자 과식을 내가 이렇게 막 춤추고 뭐래 하고 지금도 여기 분화자가 다 젖었어 이래가 그럼 집에 가면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밥을 많이 주면은 부담이 가 이렇게 웃고 즐거우면은 뱃속에요 뱃속에 속살이 차가지고 밥이 덜 들어가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해 그런데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밥을 더 많이 먹어요 진짜야 이거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많이 노래하고 웃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눈앞에 일을 집중할 수 있고 일을 잘한다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수술했어 수술 다리 무릎에 수술을 했는데 우리 집에 아파 뒤지겠네 이러면 죽는데 내가 맨날 옆에서 웃기고 웃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 신랑 자꾸 웃고 젊어지니까 나도 웃어야지 그때 잘 웃어 테레비 보고 막 혼자 웃고 그러더니 잘 나서가지고 전에는 이래 걸었어 이래 뒤에서 가면 아이고 불쌍해 죽겠더니 요새는 있잖아요 탁 이래가지고 하지 요래 다 요래 가지고 전에는 걸어가면 궁디가 뒤로 요래 갔는데 궁디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면 팔자가 시대 그 요새는 내가 3,400만 원 딱 들어가니까 이런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가씨가 되어버렸어 내가 이야 미스 코리아 됐네 그래가 요즘에는 이 다리를 이고댕기 뭐, 침대 없으면 앉아 침대에 갔다가 침대가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이래 이 기사 말 잘 듣잖아요 갑시다 예 가고 또 침대에 갑시다 예 장모님 가도 몰라보는 거 그래서 자 빨리 나아요 빨리 나 수술 후에 낫고 그 다음에 수술 전 자 아파서 병원에 가지 여기서 어머님 아이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서 원장님이 가자고 하잖아 근데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원장님 병원에 가자 그러면 웃고 가면 금방 웃고 와 자 한번 해봐요 하 하하 하하 이러고 병원에 가면 또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앞에 죽겠어 이러지 말고 의사 이래 쳐다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상이 그러면 의사가 기분이 좋아지고 치료를 잘해주고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죽도 안 하고 나 아빠 죽겠어 이러면 어머니 골치 아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72살에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총을 나쁜 놈이 총을 탕탕탕탕 여섯 발을 쐈는데 한 발이 탁 맞아가지고 요 심장이 있는데 2cm 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레이건이 야 저놈을 잡아라 이랬으면 총알이 더 들어갔을 건데 막 비행기로 싣고 군사 병원으로 딱 가가지고 도착을 딱 했는데 아내가 렌시에서 나와요 오 마이 갓 여보 이러니까 노노노노노 여보 내가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었다고 웃었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간호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너 우리 넷이어서 허락 받았나? 그래 또 웃었대 예 벗겨라 이랬대 그래가 또 의사가 쫙 와서 수술하려고 이 총알 떼내려고 딱 둘러서니까 레이건이 또 웃으면서 아 자네들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고 또 웃었대요 이래 세 번 웃고 나니까 총을 심장에 있는데 맞았는데도 12일 만에 퇴원해서 백악관으로 돌아갔대요 왜? 웃으니까 의사 보고 웃으니까 의사가 대통령 손을 보려고 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대통령이 웃으니까 의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떨고 수술을 잘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에 가 그래서 나도 병원에 가 침 맞으려고 딱 앉아있으면 저기서 와 막 저쪽에 저 이쁜 아가씨들이 막 침 맞으면 아유 그래 그러면 안 아프나 그래, 나는 이제 딱 뒤로 돌아와서 앉으세요 이래 그래서 툭툭 두드리고 침을 딱 꼽아 그래서 내가 이래 웃었더니 선생님 안 아파요 그래 아 하면 안 아프면 아 할게요 그랬어 웃어도 안 아파요 그랬더니 지금이 뭐예요 그래 약간 이상해요 내가 이랬어 그리고 여기 뭐가 자꾸 커져 시커머니 그래가 이걸 놔둘락 하니까 그래도 이쁜 게 낫잖아 감사한데 그래가 이걸 계속 내가 뜯고 막 그 튀는 시름을 갖다 바르고 그래도 안 돼 그래가 마침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가가지고 의사 보고 이거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뗀대 뭘로 떼요 그러니까 그 쓰미끼로 잘라내고 그 레이저로 지진대 뭐 그럼 지지 주세요 그랬어
한 시간 동안 지진대 마여 살타는 냄새가 코로 치시 와. 그 의사가 찢으면서 눈을 다 덮어놨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니까, 아니 선생님 안 아파요? 그래. 아니 뭐 아프다 그래 소리 지르면 안 아파요? 직업이 뭐예요? 그래. 치료사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렇지. 금방 나서서 또 오래 안 갔어. 근데 아직도 없어요. 없어졌지요? 그래서 자 따라해봐요. 자 매일 따라해봐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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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사나 자나깨나 하 웃으면 뭐가 와요? 무슨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어디에? 복이 와. 무슨 복이 오나? 무슨 복? 안 무슨 복? 저 뒤에서 금방 복이 온다지 아주 박사님 뒤에 다 계셔. 그래서 자 다 빼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많이 웃으면 많이 웃어. 자 박수 치는 사람 웃어봐요. 자 자 하 하 하 이제 다섯 번 더 크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하 하 이러면 안 되고 박수도 요 어깨를 위로 해야 돼. 자 다섯 번 몇 번? 다섯 번 하 하 자 시작 하 하 하 하 하 요렇게 웃으면 요렇게 웃으면 내 몸에 황금으로 된 울타리가 노랗게 이렇게 황금으로 울타리가 나를 뺑 감싸. 그래서 감기가 저 대문을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탁 들어오다가 탁 찌르니까 울 탁 튕글리버려. 금으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띠룩 와가지고 콕 찌르려고 하니까 탁 튕글리고. 그 뭐냐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라. 하! 하하! 하하! 그래서 오늘 한, 자,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고 웃으면 이렇게 된다. 자, 요거 미량알이라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건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요런, 저것도 좋은데, 요거는 내가 맨날 하는 거고, 안 하는 게 있어. 없어졌나? 그대로 가버렸나? 암에 필요한 약을 제가 오늘 지리를 테니까 이걸 하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리고 있는 병도 막 나가. 자 따라해봐요.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자 따라서 읽어봐요. 감사는 큰 소리 해야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 그래,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소화작용도 잘하고 만병통치약 감사는 그리고 1분만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은 며칠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저녁 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요게 하루인데 하루 동안 병이 안 걸려. 그런데 60초 1분 동안 성질을 부리면 6시간 동안 내 몸에 병이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질도 내지 말고 자 따라해봐. 따 삐빠 따따따 삐삐삐 빠빠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요것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6시간 동안 내 몸을 병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렇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봐야 돼. 어떻게 하냐. 자, 따라 손 내쉬고. 자, 손 내쉬고. 자, 자.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걸 내 손 안에 모아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요게 기도하는 손이래요. 내가 뭐 절에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절에도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요거를 35살에 배워가지고 써보니까 진짜 좋아. 요라고 다 막 그 저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맛대가리 없다고 하지 말고 맛대가리 없어도 다 먹었으면은
나올 때 설거지한테 공들이다 대고 아이고 오늘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막 설거지하다가 막 치마 나 닦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또 오세요 그래 맛없는데 또 가나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 많은 사람들 우리 집이도 그래 개척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식당에 맛대가리 더럽게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먹었나 그래 다 먹었대 다 먹었으면 우리 다음에 안 가면 되지 뭐 시커 먹고 맛대가리 없다 하면 뱃속에서 노력하겠노 그래 자 그래서 자 감사합니다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네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걸 내 손 안에 모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안 하노? 예. 자, 그럼 이래 하면은 모든 질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고 개운해진대요. 아셨죠? 예.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깨를 쭉 올렸다 퉁 내리면 요 심장에 피가 뻣뻣이로 팍 하니까 피가 머리로 쭉 올라가고 다리로 쭉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열심히 해야 돼요. 세 번만 해봐요. 하하호호 시작! 하하호호하하호호하하호호 그렇지. 여기 공부 잘해요. 여기는 한국 사람, 여기는 베트남, 요쪽에는 몽골. 반만 따라 어디 봐요? 꽃이 떨어진다고 또 걱정. 그거는 재미 꽃게처럼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 계신데 오면은 땀 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 왜냐하면 너무 잘 따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 여기 뭐 졸고 인상 쓰고 있다가 내가 왔다 갈 때는 왜 그렇게 이뻐졌는가 몰라. 저쪽에 성중하니까 84살 먹은 엄마가 자꾸 중매해달래. 근데 여기 같이 이렇게 웃으면 내가 영감을 찾아보겠는데. 84살 먹은 사람이 중매해달래. 한다고요? 그래가 매일 따라 나와. 내가 애인 앞에 그만 뭘 찾아요 그랬더니. 안 돼. 너는 아들하고 똑같은데 뭘 해. 그래서 사연을 내가 들어봤더니 사연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 첫날 밤에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신랑한테 엄청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나 봐. 그래서 첫날 밤을 다시 가지고 싶대요. 아, 아주 상처. 내가 좀 진지하게 들어줬어야 되는데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왜 첫날 밤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진짜 생각 하나도 안 나. 첫날 밤에 어떤가 신랑이 어떻게 생긴가 그것도 몰라. 눈 감았어? 눈 감았어. 그래요? 자 그래서 뭐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옛날 그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걸 바로 해상기법이라고 하는데 10대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생각을 돌리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고 나 좋았다고 따라다니는 그 남자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아 그때 그리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몸이 기뻐한대요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힘들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말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있으니까 자 내가 우리는 하면 동반자 합니다. 우리는 동반자. 아이고 잘하셨어. 손잡고 그냥 다 편안해.